정확히 양심을 얘기해 주는 데는 못 봤어요. 양심이 뭐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. 안 그런 양심은요. 모일 때는 서로 양심적인 것 같아요. 진보적인 조직 만들잖아요. 모여요. 서로 다 의기투합이 잘 돼요. 분명히 사안이 있고 그 사안에 대해 양심적 분노가 공유돼요. 근데 조금 지나면 서로가 못 견딥니다. 서로를. 그렇게 남하고 어울려서 양심 지키면서 살아본 그런 훈련은 없거든요. 즉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양심적이지 그 사람 삶이라든가 전체적 흐름이 양심적이지 못하면요. 서로가 서로에게 또 상처 주게 돼 있고 실망 주게 돼 있고 단합이 안 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의견이 통일이 안 됩니다. 각자의 양심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연히 여러분의 각자의 양심이 우연히 너무도 지당해서 하나로 모아질 때 그때만 보고 서로가 양심적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조금만 사안이 달라지면 입장차 때문에 다 그리고 기준이 달라요. 양심의 기준이. 그러니까 그분들 양심적이지 않았던 건 아닌데 일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. 지금 뭐 진보 쪽이나 이런 데 제가 강의 가도 꼭 얘기 드립니다. 꼭 써먹으시라고. 모였을 때 서로 양심의 기준을 점검하셔야 돼요. 우리 이걸 양심이라고 합시다. 이게 서 있지 않으면 조금만 사안이 복잡해지면 다 의견이 다 분열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랑 의견이 다른 사람은요 없어졌으면 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. 그런 속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애고를 경영하면 안 돼요. 가족들끼리도 못 견뎌요. 그런데 어떻게 생판 남이 양심적으로 의기투합할 때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동지 같지만 조금만 의견 갈라지고 나면요. 저건 왜 사나 이런 생각으로 보게 돼요. 사람이 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하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. 보수 쪽도 마찬가지고 제가 봐서는 양심의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으니까 본인이 양심인 건지 수구 세력인 건지 양심인 건지 아니면 단순한 계속 반발만 하는 세력인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. 다 양심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학당이 희망이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양심의 보편적 기준을 우리가 임의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준을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지혜에서 캔 보편적 기준을 제가 제시하면서 전 세계에 제시하면서 이걸로 한번 전 세계가 한번 다시 소통을 해봅시다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. 그러면 희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